어차피 와버린 코로나니까 기회로 받아들이자. 마지막 경고, 지금 너희들 내 말을,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정말 큰일 나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.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공평하다고 했잖아요. 이번에 선진국만 그래, 먼저 뭐 우리 백신 맞을 수 있어요. 선진국들이. 후진국들이 백신 안 맞으면 끝나요. 이게 절대 끝나지 않아요. 공평하다 바이러스는. 그래서 우리 배려나 나눔, 너희들 배려나 나눔 없으면은 다 멸망할 거야.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줬다 코로나가. 그래서 훌륭한 그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것도 다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. 그것도. 그런데 무엇이 사라져 버렸어요? 관계성이 사라져 버렸어요. 코로나가 곧 사라질 것 같아요? 아니야, 어떡하냐. 그러면은 계속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 것 같아요? 아유, 답답하다. 우리 아빠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현장에서, 저는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같이 어린이들 보잖아요. 근데 제일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. 자기 작품을 이렇게다가 인형을 뒀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근데 바로 모는데 또 충격이었어요. 긴 탁자에 다 한 사람씩만 앉아있어요. 한 사람씩만 앉아있고 다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마주 앉지를 못하게 했어요. 마주 앉지 못하고 다 뒷꼭지만 보고 한 사람씩 앉아서 제가 거기서 밥을 먹는데 막 숨이 막혔어요. 지금 딱 이 어린이들이 맞닥뜨린 세상이에요. 코로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세대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이 미래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도깨비 마을에서는 그것을 숲에서 찾아요. 지식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AI로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무엇이 사라져버렸어요? 관계성이 사라져버렸어요. 완벽하게 결핍되버린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. 이제 지금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. 우리 친구들은 다음에는 질 좋은 삶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명교육, 삶교육을 우리 숲에서 충분히 가능하다. 저는 숲교육을 교육의 혁명이라고 해요. 교육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을 너무너무 강조를 해요. 조금 위험한 것 있으면은 다 없애버려요. 그렇다면 바깥 세상은 안전한가요? 좀 그런 교육 방법은 너무너무 비겁한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학교 내에서 모두 안전시설을 만들어놔버리면은 애들이 그 위험을 어디서 배우란 말이에요. 바깥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? 어린이 몸을 안전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내장을 시키는 것인가? 안전장치를. 최고의 집중력을 배울 수 있어요. 위험 해제야만 최고의 재미가 생겨요. 모험, 탐험, 안전한 데서 배울 수 있어요? 위험에 처해져야만이 가장 자기 창의력이 발견이 돼요. 모든 것은 위험에서 시작을 해요. 질문,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질문, 해결 능력, 위험해져야만이 최고 촉수를 꽂혀나가겠죠. 위험해야만이 모든 오감이 다 살아나는 거죠. 실패했을 때 뭔가 다시 추구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벌떡 일어나고 왜 내가 쓰러졌지 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거죠. 이 세상은 다양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어떤 세상이 될지를 몰라요.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 될 것인가, 어떤 교육을 해야만 될 것인가, 그 부분을 오늘 고민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다니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.